안녕하세요. 저는 레거시 딜리버터 6살 최성민입니다. 오늘은 레거시티 경주용 비행기를 소개해드릴게요. 그러면 꺼내볼까요? 짠, 경주용 비행기. 근데 이거 중요한 거지만 이거 6살 최성민 어린이가 혼자 만들었어요. 자, 우선 기어가 있어요. 여기 보여요? 감정? 여기 있고 여기에 뚜껑인 거? 조종석 뚜껑이 열고 닫을 수가 있어요. 근데요, 여기 프로펠러 여기 있죠? 프로펠러 안 되죠? 손으로 해야 돼. 네, 돼요. 근데요, 여기에 피규어가 있어요. 우와! 근데요, 빨간 색깔, 온통 빨강이어도 모자도 빨강, 손도 빨강. 여기는 좀 갈색 같기도 하는데, 그리고 검정, 반짝반짝은 제가 하고 노란색의 얼굴. 엄마 남은 귀한 피규어. 근데 여기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 이거 호랑이 발톱 같지 않아요? 그죠? 여기 영어로 써있는 에어레이스. 스티커를 붙여서 만든 건데 저번에 손이 좀 아파가지고. 네, 다 아팠어요. 근데요, 이 피규어 정말 귀여워요. 근데요, 여기 보면은 중요한 거 있는데 요 뾰족한 거, 요 비행기 요 정도로 날아가잖아요. 그때 요 꼬리가 요렇게 세워졌을 때칠 수도 있어요. 치면은 여기 봐요, 요걸로 치잖아요. 얘가 여기 반쪽이 깨져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요 높은 사이에서 쭉. 근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얘처럼 해볼까요? 근데 얘가 지금 요 조정하는 얘를 들고 있네요. 그럼 해볼까요? 그럼 이제 조종사 덮기를 덮고 출발! 띵! 자, 우리 이제 밖으로 나가볼까요? 근데 우리 어디 갈 거를 아나? 투정소예요. 여기 있는 바다에 요거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고 바다에 가서 날아도 보고 이 피규어도 세워가지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산에도 가서 사진 찍고 곤충들도 만나고 곤충들한테 인사하고 올 거야. 자, 그럼 출발! 레거시티 경주용 비행기 맞지죠? 잠시 후에 밖에서 만나요.